자, 안녕하세요. 뉴스 장터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오늘은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어제 그 토론토와 FA 계약을 마치고 토론토로 출국을 했죠. 출국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배지현 아나운서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유현진 선수는 토론토와 4년 8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최대 연봉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1억 3천만 불로 7년간 계약을 해서 연봉이 219억이었습니다. 우리 그 유현진 선수는 232억 원. 그래서 추신수 선수의 연봉을 뛰어넘는 최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년도에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냐, 이게 남아 있는데요. 부인 배지현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배지현 선수, 선수가 아니죠. 아나운서가 야구장에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 출국하는 두 선남선녀, 유현진 선수와 배지현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최근에 배지현 아나운서의 그 임신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결혼했던 것이, 일단 먼저 결혼했던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현진 선수가 FA 계약을 그 4년간 8천봉으로 계약을 한 이후에 장터가 단독으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인기 영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는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요게 지난해 1월 5일 신라호텔입니다. 제 모습 보이죠? 저는 자, 이제 목소리가 세게 나가서 자, 목소리를 좀 줄이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라 호텔에서 비공개로 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진들이 너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신랑 신부의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만 그 불러서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저는 배지현 아나운서의 아버님이신 배인규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당시 신라 호텔에 가서 이 결혼식 장면은 일반 그 저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보도진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어서 제가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최근에 연봉 계약과 관련해서 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예인하고 스포츠 스타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희귀한 결혼식 장면인데요. 연봉 우리 그 뉴스 장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연봉 계약과 관련해서 검색어로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지현 아나운서 이게 신라 호텔 2018년 1월 5일 그때 찍은 사진 영상입니다. 배지현 아나운서는 슈퍼모델 출신이고 MBC 플러스의 스포츠 그 채널의 진행을 맡았었죠. 그래서 당시 함께 진행을 했던 정민철 해설가, 지금은 한화이글스 단장으로 갔죠. 소개로 우리 유현진 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상을 당했을 때 만나서 우리 SNS로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연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배지현 아나운서가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좋아가지고 배인규 아버님도 엄청나게 성격이 좋은데 그래서 당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현진 선수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지난해 결혼하고 올해 큰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그 배지현 아나운서의 내조가 아주 컸다는 얘기가 있어요. 뒷바라지를 잘하고 그래서 지금 유재석 씨도 지금 보이네요. 자,
자, 이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 배지원 아나운서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임신 중인데 출산 일정은 그동안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내년 5월이 출산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단독 보도인데요.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라면은 유현진처럼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또될 가능성이 있고, 딸이라면 우리 배지현 아나운서처럼 아름다운 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궁금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자, 어쨌든 우리 유현진 선수는 내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를 두게 돼서 완벽한 과정을 꾸리게 되고, 또 선수로서도 마지막은 아니지만 토론토에 가서 하위권인 토론토를 어느 정도 순위를 올릴 수 있느냐는, 선발 중에서 1선발이잖아요. 1선발로 그 역할을 다 한다면은 올해 아쉽게 떨어졌던 사이언상을 내년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이언상도 받고 자녀도 출산하고 또 배지현 아나운서도 내조 잘하고 하면 내년에는 유현진 선수가 최고의 영광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 유현진 선수는 감히 충청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현진 선수는 KBO에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에서만 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에 근 10년가량 있었죠. 10년. 10년 있다가, 10년인가요? 10년은 채안 되고 LA 다저스로 이제 옮겼는데요. 그리고 대학은 대전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배임규 아버님이 대전 역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우리 스포츠 스타가 충청도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계적 스타가 박찬호 공주죠. 메이저리그의 스타. 그리고 박세리, 프로골프에 희망을 줬던 박세리, 공주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아버님도 아마 박세리 아버님도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청도가 많은 스포츠 스타를 배출해서 충청도도 기쁘게 해주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본인들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유현진 선수, 자, 올해 내년이죠. 자녀도 순산하고 좋은 선적 거둬서 토론토를 상위권 거둘 수 있도록, 월드 시리즈에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선수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현진 선수와 특별한 인연, 직접적 인연은 아니지만은 유현진 선수의 장인인 배임규 씨와 제가 친분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얘기하고, 유현진 선수의 자녀가 내년 5월에 출산한다는 단독 보도를 함께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소식을 전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어제 출국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스프링 캠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장터는 충청도 출신이라고 할수 있는 유현진 선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